부처님의 광명이에요. 동방으로 1만 8천 세계를 골고루 빠짐없이 비추었어요. 부처님의 광명이 미간백호에서 이렇게 온 세계를 다 밝히신 거죠. 우리는 빛이라는 게 만약에 없으면, 우리 지금 이제 이 태양이 주는 빛, 또 전기가 주는 빛, 이 빛이 지금 없다면 깜깜하죠.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헤매이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누가 전기를 발명해서 이렇게 그 실내에서도 밝게 볼 수가 있고 지하에서도 밝게 볼 수가 있어요. 태양빛이 또 있어서 태양빛이 온 세계를 고루 비춰서 있을 때는 잘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빛이, 이 태양빛은 여기를 넘어서 밖에가 보이진 않죠. 이렇게 전등은 이 밖에나 멀리가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동방으로 1만 8천 세계를 골고루 빠짐없이 비추어서 우리가 보게 했어요. 부처님의 지혜는 공간에 제약이 없다. 어느 세계든 다볼수 있고 어느 존재든 다볼수 있게 만들죠. 어둠 속에서 밝음으로 나오게 하고, 또 일부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것에서 모든 것을 볼수 있게 하는 힘이 부처님에게, 부처님 광명에 있다고 할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 사람밖에 잘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해봐요, 이런 건물들인데 사실 이 안에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안에 악귀가 있을 수 있어요. 악귀이면 귀신을 악귀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옥의 존재가 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또 천인들이 이 안에 있을 수 있죠. 아수라들이 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랑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이질 않죠. 우리 사람밖에 보이질 않아요. 사람도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밖에 안 보여요. 또 보인다 해도 눈으로 보이는 거지 마음으로 느끼진 않아요. 뭐 조금은 느끼죠. 여러분들이 최소한 지금 뭐 죽을 만큼 힘들진 않아 보이네. 웃는 거 보니까 좀 이제 살아있네. 좀 그럭저럭 그 괜찮아요. 연생이, 인상이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는, 광명은 마치 전등빛, 불빛이 없는 캄캄한 가운데 불을 탁 켜면 다 볼 수 있듯이, 부처님의 미간백호 광명은 그렇게 모든 존재를 다 볼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해주죠. 이것이 너무나도 상스럽고 신기하다. 훌륭하다. 일찍이 본 적이 없다. 미증유라고 그러죠. 일찍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의문이 시작이 된 거예요. 미륵보살, 이건 뭐지? 지금까지 이렇게 본 적이 없었는데 부처님은 왜 이런 상스러움을 보여주실까? 라고 해서 문수보살께 먼저 여쭙고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는다. 이런 것은 온 세상을 보고 느끼는 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 빛이 아래로는 아비지옥까지 비치고 위로는 아가니타천까지 비쳐요. 아비지옥 하면 이제 제일 고통받는 세계, 아가니타천상 하면 제일 즐거움을 느끼는, 높고 낮음을, 제일 낮은 걸 아비지옥, 제일 높은 걸 아가니타천,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만, 뭐 굳이 어느 생명 보고 더 낮다 높다 하기는 그렇고, 제일 고통받는 존재, 힘들어하는 존재가 아비지옥이죠. 그리고 제일 능력이 크고
생각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고 무소불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게 아가니타천 천상 중에 제일 능력이 큰 천상입니다. 28개 천상 중에 제일 능력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가니타 천상까지 비쳤어요. 그리고 이 세계에서 그 모든 세계의 육도 중생들을 다 볼 수, 앉아서 다 보이는 겁니다. 또 그 세계에 부처님이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부처님이 설하는 경전의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보고, 듣고, 말하고,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 어떻게, 뭐부터 볼까? 여러분들은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뭐부터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명인간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생각하는 대로 몸을 막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어디를 먼저 갈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들한테 달려가겠죠. 이성을 보고 싶은 이성, 죽도록 보고 싶은 이성이 있다면 그들에게 달려가겠죠. 그리고 이제 아니 돈이 필요한 사람 은행으로 가겠죠. 금괴 가질러 은행으로 가겠죠. 뭐 이렇게 이제 명예가 필요한 사람은 그걸 위해서 뭐 감청이나 도청 내지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없을까라고 그쪽으로 이렇게 고민하면서 가겠죠. 예, 뭔가를 갖고 싶다면 명품 시계나 가방이나 뭐 장신구를 갖고 싶다면 역시 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것만 보이겠죠. 그러나 지금 부처님의 광명은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광명을 주면서 광명을 비치면서 그 비치는 순간 우리는 탐욕이 떨어지고 성냄이 떨어지고 어리석음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이는 바가 부처님이 보이는 거예요. 부처님이 설하는 경전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우바세들은 이제 세상의 세속의 신도들이죠. 남성신도, 여성신도. 이들이 수행하고 도를 얻는 일까지 보여. 아마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죠. 수행하는 거, 비구니들이 뭐 이렇게 수행하는 거야. 뭐 출가자 아니니까 본래 그렇다 하지만, 제가자들이 이렇게 수행을 해서 도를 얻는 일 이렇게 보는, 이것도 관심이 있어야지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절에나 와서야지 이제 이게 이제 절에 오기 전에는 길거리에 스님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랐어요. 근데 절에 다니니까 길거리에 스님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길거리에 스님들이 정말 많이 돌아다녀요. 이 관심 있는 영역이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그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명품이 어떤 건지 잘 모를 때는 또 자동차 하면 그냥 다 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동차도 메이커를 알게 되고 어느 건 벤츠고 어느 건 아우디고 어느 건 볼보고 어느 건 현대 거고 현대 중에서도 어떤 모델은 제네시스고 어떤 모델은 소나타고 이런 게 보이면서 이제 그런 거 알면서 이제 보이죠. 자동차 보면 제일 먼저 메이커를 보게 되고 또 그 중에 이제 뭐 좀 비싸 보이는 그런 한 번 더 눈이 더 가고 그래.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방이 뭐 구찌가 있었는지 뭐 했는지 몰랐잖아요. 성장하면서 그런 메이커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하면서 사람을 볼 때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볼 때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 어떤 가방을 들었나 또 어떤 메이커 옷을 입었나 어떤 구두를 신었나 그 사람이 어떤 장신구를 했는데 진짠가? 저거 진짜 같은데? 하면서, 저 시계, 진짜 같은데?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런 것에 더 많이 보여요, 보면. 근데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이제 받게 되면, 그런 형상이 아무 쓸모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느낌을
대할 때 있는 그대로 오해 불성을 더 깊게 얘기하면 더 순수한 그 사람의 타고난 불성을 보게 되죠. 그러게 되면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든 귀가 안 들리든 손이 없든 또 반신불수든 아니면 뇌성마비 환자든 아니면 심한 ADHD 그런 정신적인 그런 장애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대할 수가 있어요. 꼭 장신구만 그 사람이 입고 있고 하고 있고 걸치고 이것만 가지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모든 것에 키가 작든 키가 크든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관계없이 순수하게 부처님의 지혜로 우리는 그 불성만을 바라보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잘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살아갈 때 오히려 차별심이 더 심해졌어요. 옛날 사람보다도. 옛날에는 어른을 존중해줬죠. 이게 집안의 어른들한테 어디 갔다 오면 인사드리고 또 동네 어르신들도 많이 존중해줬어요. 효사상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나이가 이제 한 70이 넘고 80이 넘는 이런 노인을 바라볼 때 불쌍하게 바라봐요. 불쌍하게. 여러분들조차도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 참 불쌍하다.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불쌍하게 또 살아가요. 그분들이 굉장히 불쌍하게. 옛날에는 내 가족들한테 우대받으면서 할아버지면 얼마나 사람들이 우대해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독거 노인 이렇게 또 남자는 또 일찍 죽고 또 늦게까지 살아도 보살님한테 밥도 못 얻어 먹고 이제 겨우 황룡사 와서 여기서 불효급식 줄 서가지고 먹고 이렇게 그렇게 하세요 보면 그 거의 뭐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다 보니까 참으로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도 비참해지는 거예요. 몸이 쭈그려지죠. 힘이 없죠. 일도 잘 안 되죠. 잘 들리지도 않지, 보이지도 않지. 이렇게 어디 가도 환대받기보다는 짐짝 취급당하잖아요. 이렇게 노인들 이렇게 가면 관심 가져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은행에서도 뭐 그냥 부자 아닌 이상 왔으면 왔다 가시는 것 같다 이런 게 없어요. 보면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어요. 요양보호사들이 조금 이렇게 해주는 거 말고는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세상의 관심사가 나에 대한 거에 대한 관심사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더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렇게, 계산적이라는 거죠.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인가? 아닌가? 그리고 나보다 더 잘났나? 못났나? 이게 옛날에는, 사람을 쳐다볼 때 첫인상이라는 게, 첫인상을 판단할 때 나보다 나은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를 판단해요. 처음에 볼 때 이 사람 뭐 이렇게 순수하게 말하는 것보다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아닌 사람이야? 미모가 나보다 나? 아니야? 재산이 나보다 나? 아니야? 다른 어떤 뭐 지방이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이 나보다 나?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나보다 못하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별거 아닌 걸 취급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불자들 중에서는 좀 덜 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정말 많이 그러고 있어요. 젊은이들까지도 그런 것이 많이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부처님의 지혜가 꼭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부처님의 지혜가. 부처님의 지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다 그런 차별들을 다 내려놓게 벗어나게 해주고 그리고 보이는 게 진리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죠. 수행하는 거,
노력하는 걸 보게 해줘요.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여러분들도 눈은 다 있잖아. 눈은 다 있는데 뭘 보고 다니냐? 사람마다 각자 다른데 수행하고, 귀도 있어요. 귀도 있고 보는 것도 있는데 수행하고 여기 공양 올리는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고 33페이지 펴봐요. 어떤 이는 보시를 행하는데 네 번째 줄 금강원과 산호와 진주와 만인보배와 자거와 만화와 금강 같은 온갖 보배와 또 노비들 모노비와 수레들과 또 보배로 꾸민 연을 기쁘게 보시하여 불도로 회향하고 이게 이제 남이 보시하고 이런 보시하는 것들을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또 삼계세일간 일불승을 얻어 부처님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난간의 그 일산을 바쳐 이런 계속해서 보시하는 것에 대해서 보죠. 남이 또 어떤 이는 머리와 눈과 신체를 흔쾌히 내어주고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온 세상이 다 보이는데 여기서는 보이는 게 모두 다 수행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우리는 이제 눈이 있고 이 눈은 이제 시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돼서 우리가 뭘로 보여지게 되죠. 1차적인 눈이죠. 거기에 이제 마음의 눈이 있는데 이 불성의 눈이에요. 불성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다 부처, 차별이 없어요. 본래는 아까 말한 대로 이 나이나 성별이나 빈부 귀천 그리고 장애나 비장애나 관계없이 똑같이 존중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불성의 눈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거기에 다른 안경을 또 끼죠. 육식에 무명의 안경이 덧붙여져서 보이는 게 차별된 걸로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고 그리고 이 어떤 욕심에 의해 어리석음에 의해 성냄에 의해 보이는 색안경들을 다 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색안경이 단순하면 그래도 치료하기가 좀 나은데 색안경 제거하기가 쉽잖아. 색안경이 무지무지 복잡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쉽게 색안경이 벗겨지질 않아요. 닦여지질 않아. 그냥 이렇게 이 안경점에서 주는 노란 거 가지고 싹싹 닦으면 다시 금방 밝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닦여요. 아무리 해도. 불성이 안 나타나. 온갖 세제를 동원해도 불성이 안 나타나. 절에 와서 이렇게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하는 게 세제를 동원해서 이렇게 닦는 거거든요. 닦일 듯 닦기 듯 이렇게 하면 될 듯 하면서도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불성의 눈으로 보는 건 어떤가를 우리는 이제 상상을 하고 그렇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 겉으로도 닦아야 되고 겉으로 닦는 게 바로 이제 이 좀 되는 공양 올리고 보시하고 그리고 좌선하고 사경하고 이게 겉으로 닦는 거예요. 겉으로 닦는 것도 필요하고 안으로도 닦는 게 필요하죠. 안으로 닦는 것이 바로 우리 불성이 뭘까? 부처의 눈으로 본다는 게 뭘까? 법의 눈으로 본다는 게 뭘까? 지혜의 눈으로 본다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통해서 부처의 눈으로 보려고 법의 눈으로 보려고 지혜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안에서 닦아 나오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개 다는 필요해요. 겉으로만 이렇게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겉으로만 닦으면 진짜가 어떤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형상에 매인 수행자가 되기가 쉬워요. 겉으로만 닦으면. 좌선만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절만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경만 많이 독성하면 되는 줄 알고 제가자들 중에서도 그런 착각에 빠져있는 경우 절에 오래 다녔으면 오래 다닌 티를 꼭 내요. 보면 이제 오래 다닌 금방 온 사람을 약간 무시하는 투로 자기가 더 많이 안다는 식으로 사실 아는 것은 절에서
천수경을 뭐 읽고 절하는 방법 정도, 또 불기 닦는 이런 거나 조금 말고 그런 거지, 그거 아는 게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누구나 시간 지나면 다 아는 거거든요. 마음을 어떻게 써서 얼마나 더 자비로운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거지. 예, 이렇게 밥을 할 줄 알고 공양을 올릴 줄 알고 죄를 지낼 줄 알고 법당 청소를 할 줄 알고 스님한테 합장할 줄 알고 이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 부처님한테 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절에 처음 와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이제 의식들인데 그 하나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만 옆에 사람 하는 거 따라하면 돼요. 법당에서 옆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맨날 다니니까 천수경도 잘하고 뭐 절할 때 절하고 뭐 그 서 있을 때 서 있고 잘 해. 근데 처음 오는 사람은 낯설잖아요. 근데 처음 오는 사람은 그런 것이 이제 힘들다고 못하겠다. 이제 저러다 힘들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냥 옆에 사람 따라서 하면 되는, 그걸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복장이 뭐 또 다 뭐 이제 그 꼭 이 자리에서 뭘 해야 된다. 뭐 부처님한테 네 번 절하면 어떻고 다섯 번 절하면 어때? 꼭 3배를 고집해가지고 3배 안 하면 지옥에 갈 것이라 지옥에 갈 것처럼 대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부처님한테 절 안 하고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안 하고 그냥 간다고 뒤에서 막 뭐라 그러고, 아니 하다 보면은 자복을 착착착 채워놓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아직 이제 그런 교육이 안 돼 있거나 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자복을 흐트러트고 나갈 수도 있잖아. 그럼 아는 사람이 자복을 차곡차곡 잘 해주는 게 그게 불자지, 안 한다고 뒤에서 군시렁군시렁 하니 뒤에서 저 배운 게 없다고 가정교육이 안 됐다고 이렇게 엄마 아빠까지 다 애미애비까지 다 얘기를 해가면서 하면 그러면 이게 구업이 더 크죠. 남이 안 할 때는 쓰레기 버리고 가는 사람을 보고 욕할 게 아니라 쓰레기를 가만 주워서 내가 이렇게 버리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예,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아, 내가 실수를 인정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쓰레기 버리고 가는 사람한테, 버리지 마! 라고 이렇게 하면 더 버려. 기분 나쁘다고 이제. 더 버려. 마음을 고쳐먹을 생각을 안 해요. 더 버려.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잘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그런 마음, 내면에 있는 본래의 성품들을 드러내려고 노력해야지, 그것도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색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함이.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도 나 나름대로를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의 힘, 사유의 힘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겉으로 막 닦는 것도 필요하죠. 생각만 하고 하면 그 생각도 삿대지기가 쉬워요. 마치 수행에 전념해서, 겉모습의 수행에 전념해서 삿대, 좀 이상한 자기 고집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건 전혀 안 하고 그냥 철학적 사고 이런 것만 하는 것도 역시 자기 안만의 아집에 빠져서 삿대지기가 쉽죠. 세상, 요즘 세상 사람들은 이제 종교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해요.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내가 행복하면 되니까. 내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렇게 잘 해주면 되니까. 내가 내 선 자리에서 내 역할을 잘하면 되니까.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아들의 역할, 딸의 역할. 뭐 배운 게 있잖아.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그대로 하면 되니까 따로 부처님의 말을 더 들을 필요 없고 또 하나님의 말을 더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내면의 이것만 너무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요즘에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밖으로 닦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닦는 거잖아요. 안에서도 닦고 밖에서도 닦아야 되는 거죠. 닦는 것이 바로 이 수행이죠. 수행. 염불을 하고. 이게 사마타라는 선정의 힘이죠. 사마타. 사마타가 반드시 필요하죠. 마음을 그치고 한 곳에 집중하는 힘. 이것은 사유만 돼가지고 안에서만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을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굳건하게 되려면 이렇게 그 염불, 참선, 절 이런 이제 수행 의식이 반복적인 의식이 꼭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신비로운 영약을 영약만 먹고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주 이제 잘 먹어가지고 뭐 그 음식을 잘 조절해서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음식을 그렇게까지 영양을 안 먹고도 적당히 먹고 운동도 적당히 하면 훨씬 몸이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야 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치유돼 가고 마음이 더 넓어지고 이렇게 마음이 더 행복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행복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렇게 탐욕과 탐욕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이 이제 명예, 드러나고자 하는 욕망, 관심 받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죄짓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고 하는지 모를 지경이에요. 사실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고 하는 이유도 명품을 왜 들고 다니겠어요? 혼자 만족해서 들고 다니는 것도 있지만 나 이거 들고 다니네 라고 해서 들고 다니기도 하지만 그러면 차라리 건강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니까. 그런데 남의 눈에 들어 보이고 싶어서 칭찬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거 들고 다니네? 내가 좋아하는 건데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목받고자 하는 욕망. 이거는 아이든 어린이든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사람을 칭찬하는 걸 굉장히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칭찬을 많이 하도록. 근데 이것은 뭐 칭찬을 하긴 해야 돼 늘 이제 상대를. 그런데 결국 이 칭찬은 오염된 가운데 다시 오염된 걸 칠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잠깐 기분이 좋아지죠. 칭찬도 계속 하다 보면 이것도 계속 받고 싶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그 오염의 원인, 용락의 원인 또는 뒤틀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칭찬받지 않아도 스스로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고 비난받아도 스스로 즐거워하고 자신감이 자존감이 있을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시무룩하고 옆에 사람은 칭찬받는데 나는 칭찬 안 받고 있는다고 해서 기분이 별로고 나는 한 번도 칭찬받은 적이 없어 라고 하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마음이 우울해지고 이러면 이것도 역시 이게 건강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이면 다 해결된다. 사실은 이것도 큰 병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차라리 어쩌보면 옛날에 칭찬 없이 그냥 늘 한결같이 그 뭐 이쁘다는 말 하지 않아도 사랑한다라는 말 안 해도 부부가 별 그렇게 싸움 없이 편안하게 서로 의지해가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님 이것이 오히려 더 행복할 수도 있죠. 텔레비만 켜면 남편은 부인한테 맨날 예쁘다는 말을 해줘야 되고 또 가방 들어줘야 되고 시장 봐줘야 되고 이런 말을 듣고 그런 말을 듣고 왜 우리 남편은 그런 거 안 해주지? 라고 하고 있으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혼자 다 해도 하나도 불행하지 않고 뭐 그냥 그럴 수 있었는데 하도 옆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들으니까 왜 우리는 안 해줘? 좀 해줘! 해도! 하고 있으면 그것도 습관이 들어야지 하는 거지. 갑자기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이제 불행을 우리는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칭찬해도 관계없이 남이 칭찬을 듣는 것, 듣게 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게 수의 공덕이에요. 남이 칭찬받도록 자기 공은 드러내지 않고 내 공을 남에게 돌려서 그 사람이 더 칭찬받고 그 사람이 이익을 받게 하고 나를 좀 낮추고 이런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의기소침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이런 게 가장 훌륭하고 이런 사람은 이제 금방 빛은 못 보지만 나중에 되면 큰 빛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는 이제 지금 엊그저께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랬어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잘 모르지만 듣기로는 그런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대단히 성품이 참 좋다. 인격이 있다. 그런데 정치는 별로 관심 없고 권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 권력을 유지, 이렇게 하려면, 정치를 하려면, 그것도 이 정치 욕심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욕심이 있어야지 하는데,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 그냥 사람만 좋다. 그 얘기는 여야를 막론해서 다 그렇게 얘기를 옛날부터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뭐 1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차라리 그게 더 낫다. 사람 좋은 게 더 낫다. 정치적인 능력이 있고 권력의 욕심이 있고 이런 것보다 권력의 욕심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뭐 이렇게 주인이 돼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트럼프형이죠. 이제 트럼프 같은 분들은 굉장히 트럼프 같은 사람은 칭찬 주목받고 싶고 항상 관심 받고 싶고 항상 자기가 이제 이렇게 1등이고 그 앞에 나서는 이런 형이잖아요. 모든 공은 나의 내가 다 세운 거야 라는 이런 걸 광고하는 그런 형이고 그 문재인이 그냥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의 공으로 다 돌리려고 노력하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와 같은 이제 남북 이런 평화의 물결을 내가 한 게 아니라 트럼프 당신이 하신 거예요 라고 전화해서 계속 그러고 있고 그 기조를 몇 달 동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될 거라는 걸 아무도 예상치 못했죠. 1년 전만 해도. 몇 달 전만 해도, 두 달 전만 해도, 우리가 평창 올림픽 할 때만 해도, 아무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렇게 남에게 모든 공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성품이 여기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지금 이 시대에게 필요한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칭찬받을 필요 없어요. 주목받을 필요 없어요. 내가 다니는 절에 주지스님이 나한테 굳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그냥 그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하면 되는 거지. 꼭 주지스님 눈에 들고 스님하고 꼭 눈 마주치고 이럴 필요 없어요. 내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게 어디 절뿐이겠어요? 개중에서도 그렇고 모임에서도 그렇고 다 그런데 마찬가지죠. 근데 누구는 더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칭찬받는다고 불편해하고 이래 되면 이제 그러면 그게 관계가 엉망이 되고 불편해지는 거죠.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이제 칭찬받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할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이 많아질 때 그렇게 그 행복한 사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너무 오버했네. 네. 하는 김에 더 해야겠네. 10분만 더 해야겠네. 아니 밥 지금 내려가봐야 밥도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는 김에 10분을 더 하고 그래야죠. 그것이 인격이라고 저는 봅니다. 남에게 다 공을 돌리되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 하여도 남에게 다 공을 돌리는 것이 참된 우리가 지금 현재 나아가야 될 일, 또 우리
그 황룡사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포교사 분들을 많이 양성해서 포교사 분들이 기도도 이렇게 저녁 기도, 새벽 기도 다 포교사 분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불자들이 많이 이제 아, 존중해주고 아유 훌륭하다라고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자꾸 그래야지 내가 독재를 하면 안 되잖아요. 포교사 분들도 열심히 그래 하고 또 공양간의 분들도 다 이제 이렇게 그 따로 이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알아서 이렇게 다 잘하시도록 이 종무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들도 자율적으로 다 절에 다닐 수 있도록 아니 그 이렇게 자세나 의식이나 예식이나 예법은 좀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틀렸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며칠 전에 그 우리 조계종 정계화상 성우 대종사께서 오셨을 때 제가 좀 약간 낯이 많이 뜨겁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큰 스님이 지나가도 다들 본체만치 않으니까요. 우리 1층에 신도들 많이 있었는데 다들 본체만치 해요. 다른 조로는 안 그래요. 큰 스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면 다들 일어서 가지고 아이고 다 인사 다 드리고 이렇게 또 앉을 자리가 있으면 절까지 다 드리고 그러는데 우리 절에는 이게 교육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렇지 그 보채반차하고 공양도 이제 그 가시면서 이제 같이 수행원들 있잖아요. 아유 우리 공양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우리 급식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했더니 그 수행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공양 이렇게 나오시는 이렇게 드리는 걸 뭐 깜짝 놀랐다면서 아유 정말 급식 수준이라면서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큰 스님 오셨으면 이제 상도 이렇게 잘 차려서 이렇게 그 이렇게 잘 그 서빙도 잘 해드리고 이렇게 봉 우리가 이렇게 공양도 잘 올려드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율로 이렇게 다 때 이렇게 있는 게 습관이라서 스님에게 이렇게 대하는 예법이 참 그 좀 제가 좀 부끄러웠죠 뭐. 근데 이렇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죄지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좀 전에 말한 대로 이 형식이나 예법이 좀 틀려도 일단 다니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고 다니다 보면 이 법화경에 이렇게 제바달타 분에 보면 이 그 부처님의 전생 전생에 이제 그 제바달타를 모시는데 뭐 이제 몸으로 상리되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온갖 힘을 다해서 스승님을 모시는 이야기가 막 나와요 보면 스승님을 모실 때 그 시대가 지금 달라졌다 해도 스승을 모시는 예법은 마치 종이 주인을 모시듯이. 스승이니까 받을 게 많잖아요. 딱 이렇게 배워야 될 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게 많고, 지도를 해주신 분이니까, 마치 종이 그 주인을 모시듯이, 신하가 황제를 모시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에 꾸준히 다니고 하다 보면 또 수행을 하다 보면 알아지겠죠. 그런 것들이 스스로 알아지겠죠. 책을 읽고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저는 포교의 최전방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정말 모르는 사람들 이제 막 처음 오는 사람들이 계속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이렇게 좀 산중에 있는 스님들은 나보다 조금 이제 조금 더 오래된 사람들에게 다닐 수 있는 근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법을 확실하게 가르치게 하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제 성격상 그
깍듯하게 예법을 하는 것이 잘 안 돼요, 보면. 제가 이렇게 털털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자유분방함이 더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35페이지, 36페이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수행하는 것을 보도록 하는 그것을 말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의 눈을 갖는다라는 게 이렇게 잘못하는 것을 보기보다는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잘하고 있는 것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잘못한 것을 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쉬워요. 잘못한 거 보는 거 마치 이렇게 하얀 벽돌이 쫙 있는데 거기에 점 하나 찍으면 그럼 당장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천 개의 벽돌이 나란히 있는데 하나만 그게 하나 벽돌 하나가 툭 튀어나와 있으면 그 저절로 눈에 띄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머지 999개를 보지 않고 나머지 다른 면 하얀 건 보진 않고 그 점이나 벽돌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의 뇌가 이게 이 뇌의 오류 중에 하나죠. 어떤 문제 있는 것은 바로 그래야지 살아남으려고 이제 그랬던 거죠. 이런 오류를 우리가 알아차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사사건건 시비를 하게 돼요. 또 이렇게 같이 사는 부부지간에 특히나 더 그렇죠. 특히나 더 사사건건 잘 보이는 거잖아요. 어쩌다 한번 여러분들이 나볼 때는 동그란 얼굴밖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냥 스님 뭐 저 정도면 귀엽게 생겼네 뭐를 이 정도밖에 안 보이지 다른 건 안 보여. 근데 저랑 이제 며칠 지내보세요. 며칠도 필요 없어요. 몇 시간 같이 보내서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성격 같은 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러면 이제 한 번이라도 그 성격이 싫게 되면 계속 싫어버리는. 그러면 이제 평생 살기가 힘들어지는. 사실 굉장히 우리는 이 뇌가 이렇게 불행해지게 만드는 뇌를 가지고 있어요. 같이 살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같이 살면 불행해지는 뇌를 가지고 있죠. 한번 상처받으면 잊혀지지 않고 자꾸 떠오르고 볼 때마다 떠오르고 막 이래야 되는 그런 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10년을 살면서 한 번 대판 안 쏴할 수가 있어요. 욕 나올 때도 있는 거죠. 상대가 이렇게 살다 보면. 근데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그런 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그러니 같이 살기가 힘든 거예요. 이성은 더욱더 힘들고 같은 동성도 오래 살 친구가 오랫동안 10년, 20년 친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마음을 터놓고 5년, 10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동창생들처럼 어쩌다 한 번씩 만나거나 종종 만나거나 계절에서 이렇게 한 번씩 보는 이런 친구들은 도반들은 여럿 있을 수 있어도 마음을 터놓고 하는 친구는 갚기가 어려운 게 바로 내 뇌가 넘어가 버리고 나쁜 것을 자꾸 거슬려 해요. 세상에 성인, 모두가 성인이 아니잖아요. 다 속세 사람인데, 계산적인 게 있고, 탐욕이 있는 거고, 또 이렇게 그 두 번, 세 번 머리를 굴리는 것도 다 있잖아, 보면. 근데 자기도 그러면서 자기 절친 그렇게 되기를 안 바래. 성인을 말해, 절친이. 절친이 되려면 성자가 돼야 돼. 그래야지 5년이고 10년이고 마음 터놓고 다 지낼 수가 있는데 그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만 절친이 없다,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혹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기 중에 보면 정말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네. 나만 외로운갑다. 안 그러거든요.
알고 보면 전부 다 터놓고 얘기할 만한 적당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터놓고 얘기하는 사람도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커다란 생각의 습관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이제 부처님의 불성으로 잡고, 아니다. 그 점 하나 보려고 하지 말고, 삐뚤어진 벽돌 하나 보려고 하지 말고, 나머지 평평한 것을 자꾸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 뇌는, 목표물이 하나 딱 정해지면 그것만 바라보는, 그런 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으면 그것만 보게 되죠. 보살님이 나가시잖아요? 저것만 이렇게 보고, 보게 되는. 나머지는 가만히 있잖아요. 이걸 봐야지. 저것만 자꾸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아, 신경 쓰인다고. 뭐, 이렇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착각하는 데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런 거야 괜찮지만, 서로 갈등이 있을 때, 같이 살 때, 또 우리 친구가 될 때, 그것이 자꾸 떠오르고, 그것만 보이게 되고, 이래되면 이제, 참으로 불행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려면 노력해야 돼요. 나가는 것들을 일부러 이제 딴 데 주의를 돌리고 이게 앉아 있는 사람을 보려고 나가는 사람은 다 이해를 해줘야죠. 화장실에 가시겠지. 급한 일이 있겠지. 뭐 자꾸 이해를 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냥 앉아 있는 사람들만 보는 거. 앉아 있는 사람들만. 이것이 어찌 이 자리뿐만이겠습니까? 확대 해석하면 일상적인 일이죠. 아들, 부모, 자식 간의 일도, 배우자 간의 일도, 또 친구들 간의 일도 다 똑같아요, 보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들어주십시오. 공연 많이 드십시오. 우리 스님께서 돌돌 떠나시라, 제가 그림을 다, 화살의 그림을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지사항을 몇 가지 드리려고.